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 갱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수준을 확 낮추어서 좀 수준 낮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외치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상을 일일이 지적하시며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필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통분과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상을 지적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으면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적되고 있는 죄에서 과연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예수님 당시 재상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도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 지우고 자신은 오직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목회자들, 경건한 체 하며 외식의 가운을 입고 사역하는 목회자들, 어딜 가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목회자들,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걸치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아서 저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목회자들, 황금 곧 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내는 데 전문가가 된 목회자들, 십일조를 강조하고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목회자들, 겉은 아름답게 치장하고 거룩한 체 하면서도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목회자들,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송하고 기념하면서도 교회에서 바른 말을 하고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축출하는 목회자들, 이와 같은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 오늘 어느 젊은이가 목회자들 앞에서 이런 식의 설교를 했다면 과연 그가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회 타락은 전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교인들을 탓할 수도, 시대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는 필자에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목사를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이제는 자신도 가나안 신자가 되어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눈에는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돈, 이성, 명예라는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이런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유혹에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돈 문제로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미 돈 문제가 골마 터져서 온 세상에 다 알려진 목회자들 말고도 돈 문제 하나에도 교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행정과 재정을 민주적으로 투명화하지 못할까요? 왜 공개하기를 무서워합니까? 왜 목사들이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까요? 왜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목회자들이 투명치 못한 얼마의 돈 때문에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직 세습은 세속적 욕망으로 일어난 바벨탑 운동의 연장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나 교회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해지면 이런 세상적인 행위도 큰 부담 없이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는 각 시도의 교회 연합회의 임원들이 성시화 운동이나 보음화를 위한 연합 집회 등을 가진 후 지역 교회들의 후원금과
집회 현장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심지어 남은 돈을 수고비 쪼로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수준까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라도 만약 어떤 행사를 하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적 스캔들은 사건 자체에 비해서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드러난 한두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목회자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일반적인 나쁜 현상들이 있는데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성 문제에 실수하는 경향이 높고 목회가 어려운 목회자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 다 복음 전도의 문을 막는 심각한 장애들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목회자들을 망치는 최고의 유혹 같습니다. 높아지고 유명해지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추하게 만들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통해 이룬 교회 부흥의 업적을 보다 몇 배나 더 손상시키고 무대를 내려가는 목회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총회장이나 연합기관의 대표회장이나 혹은 대학의 총장이 되겠다고 목숨이라도 건뜻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와 죄의 욕망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목숨 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엄필칭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라고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사람 모으기 장사이며 판촉이라고 교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사이기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교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상을 주며 부교역자들에게는 공적을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 서로 경쟁하며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부흥운동은 바벨탑 운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교회당을 크게 짓고 유명해지자는 운동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치역교회의 교인으로부터 내가 보기엔 그분이 권사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 목사님은 유명해지고 싶어 미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 큰 교회 만들고 유명해지자는 유혹에 빠져 목회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리해서 큰 교회당을 짓고 부도난 교회들이 300여 교회가 된다고 모 일간신문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통해 자복하면 주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필자는 5월 25일 부산에서 있었던 5.25 회개의 날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회개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고 이끈 사람들이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교회 연합 집회였습니다. 특별한 조직도 대회장도 없었고 준비위원장이 있었지만 사회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진행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가운데도 10만 명이 모여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교인들의 눈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고 목회자들은 더 크게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목회에서도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가 아니라 윤리운동부터 먼저 해야 할 때입니다. 목회보다 목회자 되는 일을 먼저 그리고 다시 먼저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려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통해 자복하고 교회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한목회비 회개운동, 도덕 재무장 운동을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돈, 이성, 명예에 대한 욕망과 유혹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